반갑습니다. YGU 클럽 윤종기입니다. 자, 오늘도 신개념에 엄청난 새로운 신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요요오피스입니다. 자, 요요오피스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신작을 만들었을까? 자, 이번에는 알파벳 시리즈 중에 X가 나올 차례예요. 자, 요요오피스 요요 이름을 항상 A, B, C, D, E, F, G 뭐 이런 순으로 요요 이름을 만들어 왔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X에 대한 신제품 리뷰를 바로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 신작은요, 바로 이 X포인트는요, 요요피서에서 야심차게 만든 플라스틱 요요 모델인데요. 이 요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 제가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요가 굉장히 큰 요요가 X포인트가 이렇게 돌고 있죠. 자, X포인트의 스펙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경은 57mm이고요. 자, 폭은 무려 45mm입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자, 그리고 무게는 64g으로 다소 가벼운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게를 가볍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요의 성능이 엄청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 X포인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처음엔 얇은 베어링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축이랑 대구경 베어링이 같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자, 강제리턴 세팅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긴축을 먼저 집어넣으시고 대구경 베어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강제리턴 세팅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점 잘 숙지해주시고 나중에 베어링을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잡았을 때 느낌이 일단 스텝 스트레이트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뭐 설계상으로는 H 프로파일이 맞는데 한쪽이 꺾여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스텝 스트레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가운데 허브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요. 되게 두껍고 그 림 쪽도 되게 두껍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은 예전에 스카이바에서도 봤던 디자인인데 플라스틱 요요는 과도하게 이렇게 집중된 무게 림을 이렇게 달고 있어야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또 강한 슬립력도 생기고요. 자, 스트링 트릭이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던졌을 때 느낌은요, 근데 이게 되게 세게 돌아요. 그거 왠지 모르겠지만 64g이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무게거든요. 굉장히 세게 돌아요. 굉장히 세게 돌고, 그리고 이번 오피스 플라스틱 요요 이게 처음 요요라고 하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 떨림이 없어요. 진짜 떨림에 현저하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풀메탈 요요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다소 떨림이 약간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요요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하고 떨림이 없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베어링이 일단은 그 슬림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T베어링이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T베어링으로 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대충 한번 콤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보를 하면은, 자, 이 요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루기가 엄청 편해요. 본격적으로 기술용으로 만든 요요인 것 같습니다. 엄청 편해요, 콤보기가. 보이시나요?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와우. 네, 플라스틱 요요인데 굉장히 오래 버티고요. 그리고 적당한 묵직함. 항상 플라스틱 요요를 썼을 때 항상 아쉬웠던 부분을 모두 채워주는 요요가 바로 X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호리젠탈도 가뿐하게 버틸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버티는지, 자,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리젠탈을 과연 몇 번 정도 버틸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면, 플라스틱 요요치고 여섯 번이면 굉장히 오래 도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핑거팁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캡 쪽은 이렇게 종이로 인쇄가 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자, 과연 핑거팁은 얼마나 버틸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핑거팁! 가자! 핑거팁도 이 정도 핑거팁 시간이면 훌륭한 편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진 요요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다루기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X포인트 리뷰였고요.
사실 지금 리뷰를 하면서 가격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저희 쇼핑몰로 오신다면 가격에 아마 두 번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카이바에 이어서 두 번째 오피스의 명작이 아닐까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오피스 X 시리즈 X 포인트 리뷰였습니다. 안녕!